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맞는 두 번째 불금입니다. 저희 회사 주변의 홍대도 그렇고 예전에 핫플레이스들의 불금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자정 직전에 급하게 일어나는 그런 신데렐라 컨셉들도 많이 사라졌고 저녁에 모임이 아무래도 늦게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그 택시 잡기가 많이 힘들다면서요. 정말 전쟁을 방불케하는 택시 잡기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각자 즐거운 주말 계획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불금 계획들 빠듯하게 잡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시잖아요. 네, 종목 고민에서 해방되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저희 진단쇼 출석 꼭 해주시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불금과 주말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글쎄요,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또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복잡하신 생각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깨끗하게 네, 교통정리 이 시간에 해보시고 네, 조금 더 가볍게 주말 또 즐겁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쇼 오늘은 저희 이효석 PB님과 금산 전문가님 두 분께서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두 분께 편안한 불금 네, 맡겨주세요. 게시판 좀 가볼까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1등은 오늘 트리케님이 오랜만에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서오세요. 네, 러브수기님이 2등 조금 간발의 차로 네, 늦으셨습니다. 두 분의 조금 최근에 1등 경쟁이 조금 치열하신 것 같고 네, 황금대판이 어서오세요. 카키님, 제갈 공룡이 함께하고 계시고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또 저희 또 커피 이모티콘과 함께 황금대판님 네, 남겨주셨네요. 점심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여유를 찾고 네, 진단쇼 딱 즐기면 좋은 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하고 제가 이효석 PB 두 분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되고 뭐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종목 남겨주셔도 됩니다. 전화는 325-8200번 저 열어두고 있을게요. 네, 서울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지금 채팅창에는 종목 명하고 네,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확인해 주시면 오늘도 또 스피디하고 네, 진심 어린 두 분의 조언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생각나시는 든든한 분이시죠. 저희 금산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또 어떤 미니 강의를 알차게 들려주실지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요즘 그 금리 인상기에 그 성장주를 아마 매매하신다면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계좌에 금리 상승기에는 가치주도 어느 정도 예, 계좌에 편입하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 나쁘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미니 강의의 제목이 가치주 종류와 예, 투자 전략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예, 제가 미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오늘 제목이 예, 가치주 종류와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가치주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가치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가치주라고 하는 게 자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주는 상당히 많은 가치주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행이 네 가지의 유행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순현금이 여러분들 이게 그 순현금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현금이 아직 뭔지도 모르고
그 주식하시면 안 돼요. 순행금이 시가 총액보다 많은 기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을 시가 총액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제가 오늘 이런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유가증권의 가치가 시가총액보다도 높은 기업들입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이 유가증권 가치, 타 기업의 주식을 가지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가 장부가가 시가총액보다도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죠. 건물이나 토지의 가격이 시가 총액보다 많은 기업.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가치주 중에서 정부 정책 가치주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기업들. 그래서 저는 가치주를 이렇게 봅니다. 네 가지 유형의 가치주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에 순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종목을 한 두 종목 정도 보면 되겠고, 유가증권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 한 두 개 정도 보면 되겠고, 부동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 한 두 개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 정부 정책 가치주가 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총 8개 종목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선택을 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인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네 가지 유행의 종목을 제가 한번 주말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에 그 순행금이 지금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제가 랭킹 1위와 2위를 뽑아놓은 겁니다. 랭킹 1위가 신도리코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신도리코가 순현금이 시가총액을 육박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신도리코의 시가총액이 한 3,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순현금이 얼마 정도 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6,300억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신도리코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3,300억에 불과한데 순현금을 6,300억을 가졌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재무제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예전에 대차 대조표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은 경동도시가스라고 있죠. 경동도시가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요. 한 1,500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순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2,000억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첫 번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도리커와 경동도시가스. 두 번째, 유가증권의 가치가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어제 여러분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만약에 삼성물산의 자체적인 사업의 영업이익이 아마 나온다면 주가 아마 상당히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가치가 시가총액을 육박하는 기업입니다. 삼성 지금 물산의 시가총액이 21조잖아요. 그 다음은 이게 SK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19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물산은 자회사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SK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레간자 아시죠? 소리 없이 달린다는 레간자가 SK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요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여러분 SK라는 종목도 주가 흐름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은 부동산.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행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행자산 속에서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시가 총액이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세이브존 INC는 시가 총액이 지금 1,400억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가치가 있잖아요. 장부가가 4천억이 넘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주가 안 빠집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종목은 주가 빠질 자리가 없어요. 아니 순행금이나 유관증권이나 부동산이 시가총액을 훨씬 더 뛰어넘는데 이런 주가가 빠지겠습니까? 지금 자리 더 이상 빠질 자리 주가 거의 저점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 백강산업이죠. 백강산업도 여러분들 구로구의 고척동에 그 여러분들 키움 히어로즈 돔구장 있잖아요. 그 주위에 보시면요. 그게 녹지지대까지 있잖아요. 2만 평 정도를. 그러면 백강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안 되는데 요 부동산 가치가 요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주입니다. 자, 정부의 정책이 조금만, 이런 에너지 정책이 조금만 바뀌게 되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주가로 흐름이 상당히 매력적일 거예요. 어제 한국전력이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8% 급등이 나오잖아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들 말이 필요 없고요. 길게, 중기로, 짧게 보면 안 되고요. 한 1년 이상 내다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국내 대표적인 가치주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를 보시고요. 이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뭐 계좌에 편입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매일매일 저희 금산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듣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이거 중에 하나만 정말 제대로 픽을 해도 포트에 종목 채워넣을 걱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알짜배기 액기스 강의를 녹여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시는 종목까지 콕 집어주시잖아요. 네, 선택권의 오늘도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네, 8가지 가치주가 컨셉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4가지 컨셉 안에서도 핵심 종목들 추려오셨기 때문에 이 공부와 또 이 노력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 조금 쉽게 또 가져갈 수 있는 행운아이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8가지 종목들 잘 또 스크리닝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종목 수익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종목들 하나 좀 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미니 강의 금산 전문가님 오늘도 탄탄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행복 샤랄님 어서 오세요. 출첵했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시장 좋다요 하셨는데 아 시장이 좋게 느껴지시는 요거는 다 체감이 다릅니다. 네, 어떤 종목들 들고 대응하시길래 또 시장에 대한 체감이 좋으실까 많이 궁금한데 시장을 즐기고 계시다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라면 먹고 챔피언님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종목 오늘 암호그린텍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 땅꼬마님께서 종목 남겨주셨거든요. 암호그린텍 매수가는 13,000원이시고 비중은 5% 가지고 계세요.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하네요. 네, 오늘 주가 9% 넘게 오릅니다. 네, 12,000원대 찍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만 더 힘낸다면은 일단은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좀 비중이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약간의 확신이 조금 부족하셨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더 좀 비중을 늘려도 되는 종목인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이제 오늘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향후 전망까지 함께 봐주세요. 네, 암호 그린텍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기차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그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이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돼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암호그린텍이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저는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 기업이 리비안의 그 자성 부품을 공급한다 손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전기차 업체에 지금 들어가는 요 부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한 그 영업이익을 한번 잘 보시면요.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최근에 3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보세요. 20억에서 20억 미만이잖아요. 그죠?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 전기차 전력 배난 장치는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이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국내에 지금 IT 업체들이 다 거기가 습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반등이 나오면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3,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그 정도까지는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한 7, 8, 지금이 8% 상승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7%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13,000원까지 가능하니까요. 그 정도까지 오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데 이분께 지금 비중을 5% 가지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계시면 제가 봤을 때 이 달력이라고 하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달력을 받게 되면 물론 지금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의 연속적인 상승세는 나오는 게 좀 특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오늘 제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이게 신흥 SEC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신흥 SEC가 주가가 지금 저번에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한번 상승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암호그린텍은 내일 정도 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3,000원 정도 나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이날 보시면 4월 5일 날 고점이 13,450원이에요. 이날 대란거래가 터진 날이 있죠. 이거는 요 13,500원은 요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요 가까이 오면 매도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비중은 그냥 5%까지 있다가 13,000원 가까이 오면 매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그래서 차라리 2차 전지를 매매하시려면은 차라리 그냥 삼성 SDI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신흥 SEC 같은 그런 종목은 오히려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아마 초반 정도에는 매도 버튼 누를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기에 종목 진단 잘 주신 것 같거든요. 올해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 비중도 딱 현재까지만 유지하시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꼭 지금 엑시트 하시기를 그렇게 전략 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은경님께서는 TV로만 시청하다가 오랜만에 저 들어옵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자주 저희 게시판도 참여해 주시고 은경님 자주 뵙기를 바랄게요. 테리케이님께서는 수행 누나보다 한 살 많으신 검산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마음만큼은 저보다 더 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금산 전문가님 체력도 정말 튼튼하시고요. 네, 저희 검산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온 거 받아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대응은 좀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는? 저는 LG화학이요. 아, 바로 그냥 주문 받으실까요? 네. 좀 올라왔는데 이거 네. 팔아야 될까, 가져와야 될까. 아, 다시 한번 그럼 가격하고 비중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53만 원에. 네, 3만. 비중은 5%. 5%. 많이 안 담으셨네요, 선생님. 네. 최근에 들어가신 가격대실까요, 혹시? 아니, 최근 좀 내려갔다가 지금 오늘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신 타이밍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죠. 네. 약간 손실권이신데 어떤 전략으로 LG화학을 잡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LG화학을 괜찮은 것 같아서 했는데 네. 또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실적 잘 나왔잖아요. 보셨죠? 이번에 실적 나온 거. 근데 조금만 네. 들어가 봤지요.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살짝 발을 담근 정도. 기간 어느 정도나 투자 기간 잡으셨어요? 아, 기간은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목표가는 설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어느 정도 가격대? 60만 원 가격대 샀는데.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자리 받기는 6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일단 도전 가능한지 그거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선생님. 네네. 네, LG화학이 지금 어제부터 갑자기 돋보이는 플레이가 나타납니다. 6거래 만에 시원하게 반등하더니 오늘도 달리거든요. 지금 4% 넘어가는 추가 상승 나오면서 50만 원대가 오랜만에 돌파가 되는 아주 시원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락바텀을 지금 알리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평가도 좋아진 것 같고 이제 다시 LG화학을 한번 조금 봐야 되나라는 솔깃함마저 주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60만 원 도전 가능성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될지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서 지금 53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그 목표가를 뭐 높게 책정하지 않고 60만 원 정도에 책정했다고 했을 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LG 화학이라는 기업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사실은 LG 화학의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죠. 거기가 여러분 보시면은 LG 화학의 주가가요 한때 지금 100만 원 갔었잖아요, 그죠? 요 100만 원대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만 거기가 지금 딱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대 종목이 지금 딱 50만 원대까지 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우리가 이제 이게 분석을 할 때요. 요 LG 화학의 기업의 내용을 잘 뜯어서 보시면 LG 화학이 하는 사업 자체가 사업이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뜯어놓고 보시면 LG 화학이 하지 않는 사업이 없어요. 사업의 다각화가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LG 화학이라는 기업이 생명공학도 하잖아요. 생명공학이 있죠. 여러분 LG 화학이요 농업도 하잖아요. 농업도. 농업도 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생명공학도 하고 그 다음은 수철이 돼 수철이에요. 저는 이 LG 화학을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60만 원대까지 이상은 저는 볼 수 있다. 만약에 조금 더 가져간다면 70만 원 정도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하게 되면 그만큼 지분법 평가 이익도 늘어나는 거니까요. LG 화학이라는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급락할 사실은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을요 5%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52만 3천 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리고 있다가요. 33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50만 6천 원이기 때문에 50만 6천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이 정도 제가 50만 6천 원을 제시하는 것은 이 까맣게 채워놓은 게 33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요 5%도 더 추가하세요. 5%만 딱 5%만 딱 더 이게 추가해서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하면 다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추가하셔가지고 단계를 보시려면은 딱 60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매물대가 이제 60만 원대 위에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60만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를 한번 정해 보시고요. 좀 여유가 된다면 저는 70만 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6만 원, 6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고요. 철저하게 이게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한 50만 원 초반 한 50만 6천 원 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걱정하실 게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수원자님 비중은 오히려 여기 현재 가격대가 조금 더 내려오면 네. 사셔가지고 6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수익 든든하게 챙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수원자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기분 좋게 또 저 인사 나눠주시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LG화학을 아마 눈여겨보시다가 이러고 실적도 괜찮은데 한번 좀 들어가봐도 괜찮을까 소개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은 타이밍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단 들어보니까 네, 앞자리 밖에는 60만 원 이상까지도 해서 꼭 인포캐 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프링스님을 한번 좀 모셔볼까요? 오늘 화장품주들 많이 보고 계시죠? 오늘 뭐 히어로 종목들이 이쪽 에서 많이 탄생을 합니다. 연우를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매수가가 29,800원이세요. 조금 높으시죠? 네, 30% 비중도 넉넉하게 담으셨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네,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오늘 또 많이 드실 법한 게 장중에 5% 뛰다가 점프업 하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이네요. 지금 보합권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물론 화장품 전반에 뭐 상한가 냈던 종목들도 조금 풀리는 게 있고 그러네요.
내화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종목보다는 시세 탄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물론 용기 쪽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반신반의 하시면서 들고 가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도 높다라고 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매수가는 일단은 회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능성 있는지 좀 봐주세요. 네, 연어를 아마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 주가가 오를 때 항상 급등할 때 이렇게 따라잡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예, 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비중도 좀 적은 비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 비중이 나온 거죠. 보통 우리가 예, 주가가 예, 이렇게 리오프링 관련되어 있는 섹터잖아요. 그죠? 보통 연우라는 기업 자체가 그 화장품 용기 쪽인데 이 화장품 용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술이 좀 뛰어나야 되는 아무나 화장품 용기를 그 지금 기술력 가지고 이 용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기업이 또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올봉상으로 놓고 보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은 충분한 매물 소화를 거쳐줘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주가가 이게 대량 거래감 실린 날 있잖아요. 이날요. 이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거기가 400만 주의 거래를 지금 실어놨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지금 20만 주예요. 이걸 넘어가려면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거기가 3만 원대잖아요. 요 가격대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좀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강력한 매물대예요. 요 매물대가 이게 쌓여 있잖아요. 이걸 돌파하려면 상당한 거래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매수가 정도 올려면은 앞으로 적어도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적어도 1개월 정도 요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물론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주가가 돌아설 수 있겠죠, 빠르게.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외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게 되면 아무튼 화장품 업체로서는 뭐 어차피 호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 그리고 다만 연유라는 기업 자체는 화장품 용기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간다면 손실은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손실 보지 않고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좀 가져가신다면 뭐 한 5월 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그 가격대 전에 오면 매도하고 요 이상을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이걸 넘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만 원 정도 가까이 오면 그래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우 너무 높게 들어가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은 그래도 안심되시는 진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가님 또 저녁에 수고 또 해주시더라고요. 종목 진단 그때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연우뿐만 아니라 지금 막 또 한국 화장품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거래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흠흠님의 한국 화장품 시간 되면 제가 꼭 또 요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오늘 용돈을 받으시는 날인가 본데요. 네, 마지막 배당금 입고일인데 기아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하셨는데 와 이거 입금되실 거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주말에. 네, 거북이 매매니 어서 오십시오. 필명이 거북이 매매시군요. 아마 좀 안전매매를 하시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매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특이하게 주셨어요. 네, 두 종, 한 세 종목 정도 사이에서 고민된다고 어떤 게 매수하는 게 좋을지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색다른 질문도 괜찮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해서 뭐가 좋을지 한번 태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네이오석 PB 미소천사시죠? 네, 모셔보겠습니다. PB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석규입니다. 네, 이번 주는 객장에서 어떤 얘기 투자자분들하고 많이 나누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2600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렸던 거는 이제 뭐 심리적인 저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100단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큰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심리적인 지지선이라는 것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2700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장세 자체가 종목 장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선별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포인트로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조금 불안하셨군요. 투자자분들이 2600 깨질까 말까 했는데 결과는 전혀 안 깨졌습니다. 버텼습니다. 네, 2687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또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적정선에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또 이호석 PB님의 도움 받으시면서 네, 매매도 잘 고객분들 또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진단쇼에서도 오늘 저희 스탁 몬스터죠. 이호석 PB의 도움 지금부터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계속 제가 받을 거니까 주세요. 네, 서울 전화 325-8200번 전화 넣어주시면 되고 게시판 채팅창도 또 활발하게 조금 더 편하시잖아요. 이쪽은 네, 활발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온 게 있나 봐요. 네, 먼저 받겠습니다. 소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루트로닉 사셨어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 같이 체크해 볼까요? 27,500원에 네. 한 20% 정도. 루트로닉을 사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 루트로닉 최근에 뭐 미용 네. 의료 쪽에 그쪽에 여러 가지 뭐 엔데믹 때 원하면 네. 어제가 좀 있을 거라 해서 네. 봤는데 네. 지금은 좀 주춤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선생님 뭐 피부 관리 좀 하세요? 피부과 좀 가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론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중간 점검 받아보고 싶으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루트론이 혹시 희망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신지 한번 그거 더 여쭤볼게요. 희망하는 목표는 한 네. 3만 원이 넘었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나? 3만 원이 넘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맞아요. 지금 몇백 원 모자란 구간에서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고점 돌파 각이 한번 나올지, 네, 엔데믹 시대를 맞아서 그 가능성 저희도 함께 좀 볼게요. 시청자님, 드려보세요. 네. 네. 사실 오늘 저는 화장품 뿐만 아니라 루트로닉도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야외에서 마스크 벗게 되니까 그렇진 않네요, 오늘. 좀 주가 밀리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25,800원. 저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고가 대비 눌림목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굉장히 견조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9,650원. 이번에는 레벨 점프를 조금 기대하시는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만원 이상까지도 가능성 있는지 추세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번 진단해 주세요, 피비님. 네. 우선 이제 그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포인트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에스테틱 관련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 마스크를 벗고 아름다움을 입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이제 뭐 이런 루트로닉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실적이 당연히 이제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근거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왔던 것이 한 2만원, 이제 17,000원 정도부터 29,000원까지 뭐 27,500원 지금 가격까지도 한 만원 정도 올랐었잖아요. 오르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숫자로 보여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뭐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과연 루트로닉이 실적이 나빠질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이유는 너무 간단하지만 실제로 지금 매출 자체가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닉이 이게 뭐 에스테틱 관련해가지고는 국내에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거 생각해본다면 뭐 충분히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까지 한번 같이 보고 말씀드릴게요. 차트까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60일선 밑에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격이 한 24,000원대 되는데 실제로 매물대로 보더라도 24,000원대 매물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121선 부근까지 내려가는 2만원대 매물이 현재 조금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지수 말씀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매물대라는 것이 쌓여있으면 이것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61선을 기점으로는 이 종목 자체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면이라는 것이 다소 아쉬운 국면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나와서 24,000원까지도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어둡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비중 20%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불안하시다라고 하면 61선에서 5%, 121선에서 5%에서 30%까지 비중 늘리는 거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3만 원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29,650원까지가 최고가였기 때문에 29,0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팔고 싶은 의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단서가 지난 4월 21일에 보면은 29,000원까지 갔다가 29,000원 넘자마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던 부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3만 원이라는 목표가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긴 하지만 29,000원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매도하시는 그래서 차익실을 조금씩 해가시는 전략 구사하셨으면 합니다. 안전하게 파실 수 있는 가격대를 조금 잡고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진단 받으셨는데 그래도 뭐 수익 나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도 가벼우실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네, 충분히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추가 매수해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 시청자님의 몫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PB님, 더 사시고 싶은 지금 여건은 되세요, 시청자님? 조금 투입이 네네. 가능한 자금이 있으세요? 더 들어가 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가격대에서요, PB님? 네. 네.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부터 61선까지 갭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이 공간 사이, 이 가격 차이는 언제든지 내려와도 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1선 기준 가격으로 해서 24,000원 정도 되는데 24,000원 정도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또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더 사고 싶으시면 선생님. 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목소리가 진중하신데 예, 그럼 아마 컨셉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루트론이 저도 개인적으로 지인이 다녀가지고 잘 아는 기업인데 기대가 개인적으로 또 많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수익 이 종목으로 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재갈 공명님 한번 모셔보고 싶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 주식들 대응하고 계신 분들 조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이템 반도체 오랜만에 한번 저희 볼까요? 재갈 공명님께서 사신 가격이 42,500원이시고 비중은 15%입니다.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 네, 손실 없이 탈출할 수 있을까 좀 봐주세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아이템 반도체가 오늘 한 1% 초반대 오름세가 나옵니다. 34,600원이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바닥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이 종목의 신저가가 31,000원대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지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아마 저 뚝 떨어진 거래 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적어진 상태죠. 오늘도 2만 주가 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어제 하루 종일 거래된 매물 지금 수량 보니까 2만 3천 주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 어떻게 또 반등을 트릴까? 또 매수 세력을 조금 끌어올 수 있을까가 궁금한데 매수가도 낮지가 않으셔가지고 어떤 선택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애플 관련지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에어팟과 같은 이제 블루투스, 웨어러블 기기에 이제 들어가는 보호 회로를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 신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소 좀 재미가 없고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관련돼서 보호회로 패키지 같은 경우가 회사 매출이 한 6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결국에는
애플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는지가 이 회사의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실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실적은 보시 그럭저럭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향후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수가가 42,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격 정도면 사실 그 올 초에 있었던 가격이고 올 초에 이제 애플 아이폰 13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을 때 있었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준하는 이제 모멘텀들이 현재 있어야지 이제 주가가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차트로 보시더라도 방금 이제 제가 선을 꺼서 표시를 해드렸지만은 121선 정도 생각해보면 한 3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121선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밑으로 가면 61선과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매물들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쌓여있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 다 뚫어내고 상승해야 된다는 것이 솔직한 말로 쉽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는 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이 종목은 애플의 실적, 애플의 앞으로 향후 전망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크게 변동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이폰 14 다음 모델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에어팟 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소 지금 주가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저가가 32,000원, 32,000원 정도니까 32,000원 조금 아래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32,0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20%까지 비중 맞추시는 거 가능하고요. 우선 42,500원 매수가에 탈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탈출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시간 자체는 연말까지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감안하셔서 기다리시는 전략 좀 구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한 가지 뭐 코멘트를 더 드리자면 저희가 흔히 애플 관련주라고 부르는 종목들 중에서 ITM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BH라든지 하는 종목들도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적다라고 하면 그런 다른 애플 관련주 기준으로도 수평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매수가를 꼭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급하게도 잡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느긋하게 연말까지를 텀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손미가 급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하실 것도 좀 감안해 주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애플 관련주로 승부를 내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수평 이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잘 조율을 조금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M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함께 또 다 같이 참고해 주세요. 계열한 투자자님께서 역시 종목 상담은 성황이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조금 이른 시간에 찾아뵈다 보니까 조금 뒤늦게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열심히 후반부에 더 달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종목 많이 남겨주세요. 전화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성황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한전산업.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400원에 30%. 30% 약간 손실이시네요. 선생님, 오늘 수익도 약간 보셨다가 약간 빠지네요. 현재가는. 예. 예,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아, 실적도 좋고 저 배당금도 많이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 싶어 14,000원은 갈 수 있는가 싶어서 샀는데 너무 목표가를 소박하게 잡으신 게 아니세요? 소장님 14,000원이시면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조금 잡으신 것 같은데요? 더 보셔도 아유. 되지 않으세요? 지금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가격대가 단기로 보셨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럼 최소 목표가로 14,000원 보고 한번 진단 도와드려 볼게요. 예. 예. 한전산업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장중고가가 13,500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목표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요, 좀 피비님 다른 원전주보다는 왜 별로 오늘 못 움직이지 싶은 생각은 조금 드네요. 한전산업.
네, 네, 우선 이제 아마 그 한전 사람 매수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배당하고 말씀하셨던 걸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 관점이신가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금액은 조금 목표가는 소박하신 걸로 봐서 단기 매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그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발전 산업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최근에 3월 24일이었는데 이날 보면 그 EU 텍소노미에 이제 원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종목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원전 관련 주로 같이 엮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000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한 16,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위쪽으로 16,0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는 매물이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은 16,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다면 16,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못 가는 거는 결국에 시장의 관심이라는 것은 원전 관련주 중에서 뭐 상위 한 세 종목 정도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한전산업이 3월에는 굉장히 그런 이제 수급들이 자주 쏠리는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제 기세들이 그런 수급들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데까지 시차는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올해 이제 대통령 바뀌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원전 공약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정책적인 수혜로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16,000원 잡으시고 계속 꾸준하게 좀 기다려 보셨으면 합니다. 네, 저하고 조금 비슷한 의견을 저희 휘비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조금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네, 수익 더 넉넉하게 생겨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네, 목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넉넉히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전산업이 왜 다른 종목보다 좀 처지고 있는지까지 해서 저희 이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단디아자님께서는 오늘 삼성전자하고 레버리지 ETF 몰빵에 오늘 성공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컨셉이 굉장히 명확하신 것 같아요. 똑띠게 네, 단단하게 네, 수익 잘 다져나가시기를 바라겠고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이거 좀 아닌가 싶은 감이 있으시면 그때 저희한테 토스 또 해주세요. 네, 단디아자님 오늘 굉장히 만족스럽게 또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또 많은 종목이 초SH님의 이호석 PB님께 궁금하다고 하셨던 영화테크 요거 질문 드려볼게요. 폐 배터리 관련주 매수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신 종목이라고 하시고요. 매수가가 18,050원,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PB님 의견이 궁금하시다는데요. 영화테크. 네. 제가 오늘 좀 한 시간 전 정도에 투자의 참견 코너 할 때 이지트로닉스 말씀드렸었거든요. 저도 이제 폐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영화테크도 뭐 정시업 박스라고 하는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뭐 테마로 엮을 때 많이 부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2025년 정도 돼야지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 니켈이라든지 광물을 캐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은 이미 이제 폐기된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나올 것인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차 전방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폐배터리 시장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방향성 자체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방향성 자체는 확실한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종목이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그럼 시장에서 수급을 그대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테크가 상대적으로 조금 포인트가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뭐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단기 매매로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지트로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단기적이라는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는 좋은 이제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시장이 개화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이슈로 언제든지 주가가 두 번, 세 번 이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도 맞는 그림이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재미를 본다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죠. 뭐 충분한 이제 수익률 확보할 수 있는 막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움에 한 주 후 빨리 더 체킹 도와드릴게요. 박우님께 박운지님께서 성신양에도 늦게 좀 올려주셨는데 이거 볼게요. 성신양의 매수가가 14,000원이시고 제가 고른 게 비중이 많아서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13,250원입니다. 아주 약한 손실권인데 요즘에 시멘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투자 메리트 있는 종목인 건지 목표가도 한번 좀 책정 가능하면 네, 라인도 조금 잡아주세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시멘트 가격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은 시멘트도 당연히 그에 따른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시멘트 같은 경우가 건설의 원료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대통령 바뀌면서 정책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건설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 건설주가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좋잖아요.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건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당연히 위쪽으로 보시면은 14,000원 부근에 이동평균선 다 모여 있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투자 심리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결정 못하고 매물만 잔뜩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 2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2만 원까지 가려면 당연히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3월 달에 16,000원 부근에서 계속 주가 밀려 내려오는 부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시도한다고 해서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매물에 막혀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 16,000원 잡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핵심은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신당 오늘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석 PB의 또 친절한 진심어린 진단을 저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 진단쇼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늘 조금 평탄하죠. 네, 오늘 거래소는 이틀째 반등에 좀 무난하게 도착을 하면서 그래도 걱정이 많았죠. 2600 깨질려나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하게 후반부를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조금 부진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이 발자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엇비슷하게 거래소와 함께 상승폭이 전개가 되면서 빨간불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 지을 것 같은 긍정적인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종목에 대한 좀 찜찜함과 불안감 안고 계신 분들을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미스터 진단에서 또 진단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마티형이시죠. 진단쇼에 네, 금산 전문가님 나오시고요. 김영일 전문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9시 진단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세요. 서울전화 2128에 3388번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전문가님께 진단받고 싶으신지 네,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채택되시니까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리면서 진단쇼도 오늘 마무리할게요. 저희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조언 오늘 전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면서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 저희는 또 월요일에 더 반갑게 여러분들 맞으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